안녕하세요, 라비쌤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어깨 안정화 운동이에요. 평소 어깨에서 쭉 소리가 난다면 이 운동을 따라해보세요. 첫 번째 동작이에요. 세 개의 동작을 이어서 해볼게요. 침대에서 팔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누워 팔꿈치를 접어 옆으로 들어줍니다. 어깨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. 모든 동작 10회예요. 이번에는 팔을 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돌려 팔을 위아래로 들어주세요. 팔을 머리 쪽으로 핀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쪽으로 내려줍니다. 손이 골반을 지나면 팔꿈치를 접어 허리에 손을 올려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다시 반대쪽부터 두 세트 시작.
마지막 세트예요.
두 번째 동작이에요.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만한 공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줍니다. 비슷한 크기의 물건을 두고 하시면 돼요. 팔꿈치를 접지 않고 팔을 뻗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총 3세트예요. 2세트 남았어요. 오늘도 홈트의 끝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도 따라하기 쉬운 홈트와 함께 만나요.